윤진명이 있습니다. 네, 그 한예리 배우가 맡았던 윤진명이 있고, 그 베레포크라는 그 셰어하우스,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주 이제 장소죠. 그 베레토크의 맏언니죠. 예, 극 중에서 28세로 나오고 생계형 철의 여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소개가 쭉 길게 있는데, 모종의 이유로 굉장히 가난한 관계로 이제 알바를 3개씩 하면서 정말 그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는 친구고, 그래서 굉장히 그 가난함이 보이죠. 그 여러 가지 뭐 행동이든 아니면은 뭐 옷이든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, 진명이한테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죠. 그 사고로 6년째 식물인간인 남동생이 있고, 그래서 그 동생이 병원비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소개를 하고 있는데, 진명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. 네. 일단 진명이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. 우리가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안 좋은 얘기가 뒤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로 계속 스타트를 하는 게 좋지 않나. 네. 저 일단 이 한예리 배우님의 네네. 연기가 진짜 본인 이야기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나. 네네. 좀 그런 되게 뭔가 궁상 맞고 뭔가 진짜 아. 돈에 쪼들려서 살아가는 그 네네. 느낌?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그런 걸 되게 잘 살려서 네네. 좀, 진짜 이 사람 본인의 과거 이야기인가?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배우랑 이 배우가 잘 맞아서 네네. 좀 많이 공감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랬고, 사실 저는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오디오가 비고 있네. 네. 오디오에서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신 분이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, 네. 다들 지금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.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, 네. 생각이 안 나가지고. 하하, 안 좋은 얘기만 지금 가득. 윤진명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짠하지만 네. 이제 본인의 소신을 지키고 사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네네.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묵묵히 자기 언젠가는 이렇게 회사원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네네.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 기준에서는 가장 평범한 뭐 가정사를 떠올리면 평범하진 않지만 네네네.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만으로 따지면 가장 평범한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좋습니다. 예, 사님은 어때요? 그림을 계속 그리고 계신데요? 네, 깔끔하고 또 윤선배답게 아, 맞아. 윤선배로 거의 불리죠. 사실 이름보다는. 맞아, 맞아. 네. 알바를 할때 되게 짠하잖아요. 그쵸. 편의점도 아, 야간이니까 맞아요. 예. 막 밤에 남자 손님들 오면 좀, 뭐, 예, 무서워하고 그쵸, 예. 또 레스토랑 가면 매니저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짠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당차게 또 이게 나아가죠, 잘. 이어나갔죠. 네.